안녕하세요. 와인에 빠진 코알라입니다. 저는 와이너리 투어를 끝내고 지금 네넙이라는 조용한 동네에 와 있어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동네고요. 인적이 드물고 아주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저 뒤에는 보시다시피 호주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목장들이 있죠.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소들이 있는 그런 목장입니다. 소, 매. 소는 누가 줄 거야, 소는? 자, 오늘 리뷰할 와인은 한 가지 와인이 아니라 이곳 네넙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을 한번 리뷰해 볼까요? 리처리치도 그렇지만 이런 소규모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은 시중에서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 있을 때 구해서 맛을 보는 것도 이런 여행을 다니는 하나의 묘미겠죠? 자, 오늘 마셔볼 와인은 두 가지예요. 힐빌레에서 나오는 카보넷 멜롯 2012년, 그리고 네넙 이스테이트에서 나온 템플레니오 2017년. 아, 두 가지나 되는 와인들을 리뷰하려니까 벌써부터 제 간이 걱정되긴 하지만 뭐 놀러 왔는데 걱정해서 뭐합니까? 그냥 마시는 거죠. 보통 영상을 찍기 전에 와이너리에 대한 공부를 좀 먼저 하고 와인에 대한 탐구도 좀 해본 다음에 촬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순수하게 와인을 마시고 한번 판단해 볼까 합니다. 자, 둘 중에서 네넙부터 먼저 마셔볼게요. 템플레니오는 보통 스페인에서 유명한 품종인데 이곳 호주에서도 몇몇 와이너리에서 생산이 되는 품종이에요. 하지만 뭐 호주에서도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은 아니라서 네넙 이스테이트에서 나온 까보네 쇼비뇽, 시라즈, 샤도네이 같은 메인 품종들이 있었지만은 맛이 궁금해서 한번 집어봤습니다. 따라볼게요. 색은 비교적 옅어요. 빛 투과가 좀 잘 되는 색. 그리고 향은 뭐 무겁고 깊은 향이라기보다는 좀 가볍고 산뜻한 향입니다. 확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템플레니오는 비교적 향이 좀 약한 품종 중 하나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정도의 그런 향이에요. 이 와인을 처음 열었을 때는 산도가 좀 제법 있고 좀 상큼한 그리고 좀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묵직함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좀 약간 날아다닌다는 느낌? 당도는 별로 없고 짧은 탄닌이 쭉 하고 올라오는 솔직히 막 와 좋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와인이었어요. 지금 이 와인을 딴 지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처음보다는 많이 좀 부드러워졌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바디감은 굉장히 얕고 굉장히 좀 라이트한 바디라 처음보다는 향들이 많이 피어오르고 좀 톡톡 쐈던 향에서 좀 둥글둥글한 맛으로 좀 바뀌긴 했지만은 여전히 탄닌이 좀 강한 편이네요. 초콜릿 같은 약간 둥글 묵직한 그런 안주들과 같이 먹어야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이랑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힐빌레에서 나온 카보네 멜롯입니다. 따라 볼게요. 자, 이쪽 네넙 지역에서 주력 품종은 카보네 쇼비뇽이랑 멜롯이에요. 이 와인은 그 두 품종을 섞은 카보네 멜롯입니다. 자, 카보네 쇼비뇽이랑 멜롯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뭐 비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 일단 색은 확실히 2012년산에서 그런지 젓갈색 빛을 나타내고 있어요. 템플레니오보다 조금 더 진하지만 그렇다고 막 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그 정도의 농도? 향은 당도가 조금 있는 산모루, 뭐 복분자, 거기다가 약간의 오크향과 좀 상쾌한 허브향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향이에요. 마셔볼게요. 일단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고요. 맛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지만은 막 꽉 찬 풀바디까지는 아니고 한 미디엄 투 풀? 당도나 그런 것들은 혀에서 살짝 느껴지는 정도고 이렇게 막 달고 그러진 않아요. 한 35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품종의 블렌딩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엔 카베네 쇼비뇽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뭔가 그 캡셉 특유의 향들이 보다 많이 느껴지고 입안에서 도는 맛 자체도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60대 40? 뭐 요 정도? 이 와인은 상당히 괜찮아요. 맛있네요. 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가야 될 거는 이 두 와이너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두 가지는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맛도 분명히 다를 것이고 가격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얘가 조금 더 비쌌던 걸 기억해요. 이 와인은 보편적인 그 레드 와인이 잘 어울리는 치즈나 스테이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이랑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와인보다는 저는 이 와인이 좀 더 마시기가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템플레니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 와인이 또 괜찮겠죠. 제 개인적인 맛은 역시 캠멜입니다. 자, 와인은 가능하면은 밖에서 드세요. 실내에서 드시지 마시고 바깥에 바람이 부는 밖에서 드시면은 산들바람들과 함께 좀 더 많은 향들을 갖다 느낄 수가 있어요. 잔을 돌려서 향을 맡는 순간 바람이 바로 제 코에다가 이 향들을 전달해 줍니다. 이 맛이지. 이 산들바람과 함께. 자, 그럼 저는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싹 다 마시고 그대로 퍼져가지고 딥슬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드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제 경험을 갖다 같이 공유해보고 싶은 마음에 대본도 없고 그냥 뭐 거의 준비도 없이 찍은 거라서
굉장히 영상이 좀 짧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치즈! 안녕! 섞으면 어떤... 블렌딩이잖아. 오! 괜찮아! 괜찮아, 이거. 여러분,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는 않네요. 뭐, 블렌딩 와인이 이렇게 섞는 거니까.